진발한 일몰해안을 따라 위치한 완벽한 개인 맞춤형 럭셔리 빌라로 78개의 단독 빌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라마다 전용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국 왕실 가족 버틀러를 교육하는 국제 전문 버틀러 조합의 일원인 하일브론 호스피탈리티에서 훈련받고 인증받은 최고의 버틀러들이 배정되며 각 빌라마다 단독으로 24시간 서비스를 돕고 있습니다. 아야나에서 유명한 락바를 이용하실 때도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하시면 드링크 쿠폰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락바는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되는데 빌라스 투숙객은 우선 예약권이 적용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빌라스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역시 룸 타입인데요. 룸 타입은 크게 네 가지로 오션 프론트 클리프 풀빌라, 오션 뷰 클리프 풀빌라, 오션 프론트 풀빌라, 오션 뷰 풀빌라입니다. 클리프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오션 프론트 클리프, 여기가 오션 뷰 클리프, 그리고 이쪽 앞에 오션 프론트, 이 뒤쪽이 오션 뷰인데요. 사실 아야나 리조트가 처음 생겼을 때 이미 이 오른쪽에 빌라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를 넓히면서 왼쪽에 클리프 빌라 단지를 만들고 이후에 빌라스로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연식이 좀 오래되다 보니 전체적인 객실 리노베이션을 진행해가지고 현재 명칭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클리프 명칭이 들어간 왼쪽의 빌라들이 좀 더 뒤에 오픈된 객실이고 빌라 자체의 규모도 훨씬 큽니다. 또한 같은 오션뷰 명칭이라도 클리프 쪽이 바다가 좀 더 잘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프 명칭의 객실들이 요금도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의 오션 프론트와 오션 뷰 빌라들은 약 90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두 타입이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상당히 넓은 평수에 비해 약간 아담한 개인 수영장을 보유하고 있고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훌륭한데요. 리노베이션을 했지만 기본 틀이 올드한 느낌이라 모던풍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오션 프론트 객실은 절벽 바로 앞이라서 추천드릴만 합니다. 그리고 클리프 빌라들은 약 150평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두 타입 다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치스러운 각간의 공간과 준수한 사이즈의 개인 수영장 앞에 넓게 펼쳐진 정원을 보면 대부호가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빌라스에는 수영장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수영장이 미쳤죠. 바로 리버풀입니다. 현재 아야나를 대표하는 스틸컷에 항상 등장하며 모든 투숙객의 인생샷 포인트죠. 리조트에서 대놓고 밀고 있는 포토스팟이기 때문에 촬영을 위해서는 수영장 가셔서 번호표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기열에 따라서 1분에서 2분 정도 촬영시간을 분야합니다. 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숙을 하시는 동안 틈틈이 찾아가서 기회를 노리셔야 됩니다. 오픈런을 한다고 해서 줄을 덜 서고 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인생샷을 위한 팁을 드리자면 보시다시피 찍히는 곳과 찍는 곳이 완전 다른 곳입니다. 포즈는 여러 개 미리 생각해 두시고 다른 수영장 같은 곳에서 연습샷을 찍어보시길 권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서리에 걸터 앉거나 엎드리는 자세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모서리에 앉으실 때 어차피 수영장이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 죽습니다. 쫄지 마시고요. 조금 미끄럽기 때문에 먼저 앉아서 찍으시고 서서히 엎드려서 찍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델분은 약 15초 정도 자세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15초가 지나면 다음 포즈를 취하시면 됩니다. 세 포즈 정도를 기획하시면 좋고요. 당연히 모델분이 자세를 취하는 동안 촬영자분은 미친 듯이 가로세로 구도를 바꾸면서 촬영 버튼을 난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도 1분이 안 됩니다. 그쵸? 뒷사람한테 쫄지 마세요. 소중하면 사진 잘 안 나오니까요. 남자분들은 손 떠지면 안 됩니다. 사진 이상하게 찍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우린 잘 알죠? 파이팅 하셔서 이쁜 사진 찍어주시고 밤에 방에서 많은 사랑 받으시기 바랍니다.